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이사장 이민경입니다. 서울대 코로나 연구네 트워크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터뷰를 통해서 지지해주신 시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험한 도전을 겪으면서도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주의와 각계의 헌신에 힘입어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의 대응 역량을 어떻게 갖출지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진국들이 확진자, 사망자 급증이라는 피해를 겪으면서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급감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시대의 접근인데요. 그러면 그 피해는 다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국제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코이카로서는 실이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집단매하게 집단진성을 통해 모으려고 하는 핵심도 어떻게 더불어 잘 살까요? 합쳐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하나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떻게 국제경제는 위기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까? 대규모 해고와 그로 인한 실업 빈곤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한국의 IMF 경제 위기 때 같은 처참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대목은 과거처럼 대량 해고도 직행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지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위기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도 더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이 취약계층입니다. 급진성과 여성, 아이들, 장애인이 대표적입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빈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아프리카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면 선진국의 몇 곳들에 해당하는 피해가 벌어지고 새롭게 불안한 상태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누구도 남길 수 없다. 지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안전도 돌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내가 옮길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뉴노멀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돌아봅시다. 반복되는 환경 파괴, 깊어지는 불평등, 만연한 인권 침해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뉴노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2015년 유엔이 제정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에는 깨끗한 물과 위생, 생태계 보존,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 등 코로나19로 전면에 드러난 문제들의 해결 노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코이카도 4P, 네 가지 지향점, 사람, 피플, 평화, 피스, 상생번영, 프로스페리티, 지구환경, 프레넷이라는 목표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 Leave no one behind라는 SDG 정신을 위원회 허구가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 중요성을 잃었던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목표를 코로나19는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광범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광범위하고 글로벌 차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차,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맹과 UN이 만들어졌고 오일쇼크 금융위기 이후에 G7, G20가 만들어졌듯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뉴노멀 체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편될 세계에서 차지할 한국의 위상은 지금 한국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번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진단키트와 시약을 살 수 있는 돈 많은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미약한 나라도 적극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또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취약해졌을 빈곤, 생계, 교육, 보건 문제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동이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큰 물을 끈 뒤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위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도와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묻어줍시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일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최근 만난 전문가로부터 의료계 혹사 말고도 현장에 문제가 많다. 100점 만점에 우리는 50점밖에 안 되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20점 정도로 오래 못하고 있어서 한국이 부각됐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여전히 칭찬이 많지만 자만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잘한다고 격려 받을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을 찾고 선도할 동력이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다뤄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한국이 선도할 분야가 무엇일지, 어떻게 글로벌 공존은 가능할지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대학습자사 책임을 맡고 있는 박경수입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그리고 코이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인사는 제네바에 있는 세계적십자사연맹 그리고 세계적십자사위원회 19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한 국제기구의 모든 192개 적십자사들의 시민자들의 인사도 아울러 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에는 직간접 식구가 520만이 있습니다. 헌혈자 290만 명, 그리고 적십자사 회비, 1년 적십자사 회원, 그 다음에 봉사자 RCY, 우리 직원 4,000명, 이렇게 해서 520만을 저희들은 적십자사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520만의 인사도 같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위 코로나 19, 요거 오기 전에 우리는 대단히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초미세먼지에 시달려 왔었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공기가 또 맑아지는 역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예는 이대로 지구는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교토 1997년 1월에 거기에서 기후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상당히 많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제부터서 우리들이 할 일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2015년 파리에서 195개국이 이제 거기에서 정말 스스로 참여하는 서약을 한 이후로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들이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게 물거품이 되고 있을 때에 코로나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집단이 무엇을 해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나타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그 사이에 말도 못하는 소비 문화에 젖어 있었고 말도 못하는 인간의 탐욕 속에서 경제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역설적으로 코로나에게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최하는 모임에서는 재난 이후에 가버넌스를 어떻게 할 건가, 미래의 방향을 제시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는 한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한국의 울타리 속에서 한국 정서로 전 세계를 보는 눈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한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계의 눈으로 한국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최초의 우리만 잘 보면 그만이다 하는 게 이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세계 공동체, 지구의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이미경 이사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한국은 지금 현재 모범 답안을 쓰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상에서 코리안 키트라는 게 굉장히 환영을 받으면서 거의 실패율이 없는 그런 진단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어저께 거기 우리 김민나라 교수가 이제 또 이 구조 분석까지 완전히 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지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은 뭔가? 한국이 얘기하는 투명성과 민주주의 형태의 참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꼭 이 모임에서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적수자산은 병원을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7개에서 4개의 병원이 지금 확진자들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 간호사, 우리 직원들, 그리고 봉사원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게 전부 최일선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259명이 어제부로 완치를 해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152명이 지금도 아직도 있고 오늘부터서는 이제 서대문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병원이 내일부터 아마 서울에 있는 확진자를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들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안정되었었던 혈액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예정된 헌혈자가 급감함으로써 저희들이 5일 동안 접종 수준을 지나간 3, 4년 동안 쭉 유지해왔는데
하루 사이에 2.8일로 예비량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병원이 수술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3.4일까지 올려놨는데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병원이 큰 수술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혈액의 부족 현상이 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헌혈,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로 우리에게 와서 있습니다. 접사사는 그 사이에 천만 개의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접사사는 그 사이에 어제까지 해서 약 600억 이상의 성금과 물품이 답지를 해서 모든 필요한 곳에 나눠졌습니다. 적십자사의 이 모든 것을 192개의 세계 적십자사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의 적십자사가 지금 현재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전략된 남들이 보기에도 박수를 치는 발전.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의 양극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 점진적으로 마련이 될 거냐.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지금 꼭 해답과 방향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우리 이 무지적 격리를 위해서 두분두분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접시한자 직원들도 지금 유튜브로 이걸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주의를 중심으로 한 코이카가 그리고 있는 공공외교 그리고 뒤에서 뒷받침하는 서울대학교의 학문적인 뒷받침 이게 세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사태의 가버넌스에 대한 모범 답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현입니다. 10분 내에 15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리하고, 우선 다른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감염병이 다 그런데, 젠더 측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은유가 되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상징되기도 하고 대표적인 이제 전쟁에 대한 의미죠. 코로나에 대한 전쟁, 전사, 의병 이런 게 한국에서 쓰였는데 이번 발표자 중에 여성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다는 지적을 누가 저보고 하길래 10% 될까 말까 그랬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당신은 왜 맨널에 계속 나가냐 저보고 미국 NIH 디렉터는 아예 공개적으로 자기는 매너리는 앞으로 스피커를 안 나간다고 했는데 당신 왜 계속 나가냐 그래서 잘 몰랐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런 명피로 얘기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아시아 연구소가 비록 코로나 같은 남성 중심의 이 은유가 되는 데서도 아마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일찍 가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앞에 배치를 놨는데 이게 지금 전체 흐름으로 적당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적당합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시간 제약이 있어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는 그냥 시간 잡는 만큼 하고 중간에 끊겠습니다. 문장 중간에라도 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도 사회도 문화도 일반 개인도 시민도 정부도 국가도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메디컬 모델에 기초해 있다. 심지어 문화나 심리적인 것도 바이오메디컬한 경계를 좀처럼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제가 이제 그 사이 뭐 보건자원이 있다고 해서 그 차례 언론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뭐 언론도 당연히 그렇고요. 다른 사이언티스트들 또 사회학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어떤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경계라고 그럴까요? 장벽이라고 그럴까요? 기본 이 패러다임 같은 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느껴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게 대체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감염의 유행 확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모두가 사회적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는 한 이른바 뭐 시민, 지역사회 또는 국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사회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특히 이 감염병과 감염병의 예방은 결국 개인 차원까지 지역사회와 개인 차원까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시민 참여 또는 민주주의 모델을 피해갈 수 없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이야기를 할 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임팩트 이야기에서만 사회적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현재 코로나에 대응하고 코로나의 확산을 줄이는 또 코로나의 유행을 설명하는데도 사회적 모델이 필요하다. 사회적 모델만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건 현재 진행형의 이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사회적 경제적이라고 하면 뒤에 어떤 임팩트, 뒤었던 후과 뒤었던 이 후유증 이제 이야기로 좁혀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그렇지 않다. 현재 진행형이거든. 방역 대책이기도 하다. 사회적인 것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릴 듯 이제 이걸 좀 풀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코로나 유행과 유행 억제가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번에 코로나 유행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백신이 없는 경우에는 더 이 사회 성격이 강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유행에 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태세를 보면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일단 처음부터 하면 뭐 한국 같으면 공항이나 국경에서 이제 검역 과정을 거치고 감염자가 확인되면 감염자가 확인돼서 증상이 있고 증상이 심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치료 모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격리를 하거나 그렇게 시설에 격리를 하게 됩니다. 감염자가 확인되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추가 감염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모형이 되고 추가 감염자가 확인이 됐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른바 보건에서 이야기하는 비의학적 또는 비약물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흔히 의학적에서 non-pharmaceutical major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대표님 non-pharmaceutical major라는 건 전적으로 소셜 메이저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하나 느낀 것은 그냥 보건학적 모델이 아니고 또 생물학적 모델을 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감염병에 대한 건 대단히 의료화돼 있다, 메디컬리제이션돼 있다. 환자를 진단하고 환자를 찾아내서 치료하고 하는 모델에 완전히 지금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 말라리아라든지 또는 뭐 콜레라라든지 이런 경우하고 상당히 달라졌다. 과학기술의 진전과 의학의 발전 때문에. 그래서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또 콜레라에 대해서는 당장 뭐 수돗물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식중독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대응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설명드리면 보건학적 모형도 의료화가 됐고 됐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염병의 경우에 비록 의료화가 진행이 돼도 저희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있듯이 비의학적 수단, 비보건학적 수단, 사회적 수단이 불가피하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좋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민 참여형 감염, 시민 참여형 감염 관리를 하면 더 낫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필수적이다. 이거 지금 방법이다 지금. 방역이나 뭐 감염병 관련해서 이센셜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언약적 수단의 사회적 성격이라서 명백합니다. 개인의 지금 우리 이제 비언약적 수단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미 신청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개인 예방, 위생을 비롯한 개인 예방, 또 하나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이 두 가지입니다. 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지금, 손 씻기 하자고 하는데 물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데 무슨, 손 씻냐. 뭐 사회, 그야말로 사회 경제 정치적. 이런 이 비의학적, 비보건학적인 예방정책을 취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데가 대단히 많은 지금 저개발 국가의 현재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많은 데서 못합니다. 한 집에서 20명 사는데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천만이 넘는 아프리카의 대도시에서 복닥복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가서 뭘 하는 걸 돈이 못 받습니다. 이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러면 어떤 종류의 대응 방법이고 정책이어야 되고 개입수단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냐 이런 점인 거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로 했었습니다만은 개발도상국은 저소득 국가랑 막 이제 시작하고 이게 올 후반기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잘 모릅니다. 이 사회적인 대응이 핵심입니다. 지금 뭐 진단 키트가 외국에 설치하는 데가 많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는 별로 그렇게 감염 확산을 맞는데 그게 보면 못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개발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최근에 외국의 유력한 연구 기관의 공공 연구소에서 했는데 세 가지 레코멘데이션을 한 거가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첫째는 물 빨리 어떻게 하자, 세이프 워터, 먹을 물, 뭐 손 씻을 물 비롯해서. 두 번째는 다른 지금 이 그동안 근근히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을 그래도 좀 유지가 되게 돌리자. 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말라리아, 에이즈, 뭐 분만, 결핵, 뭐 막 하는 건데, 의료진이 보충이 안 되는 경우 다 망가지고, 조달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백신 같으면 홀드체인 시스템 같은 거 무너지면 뭐 전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돌아가는 거, 재활 좀 잘 유지하자. 인력이든 시설이든 전달 체계든. 세 번째는 재활 좀 집에 있게 현금 지급하자. 집에 있는 사람 늘어나게. 이게 지금, 저소득 국가의 핵심,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이 감염 확산 억제 전략이라고 국제적으로 레코멘데이션 하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대책이 하고는 전혀 사실은 거리가 먼. 대단히 사회적 대책이,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의 그 다음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뭐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인 성격을 넘어서 체제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체제적 문제. 스코틀랜드에 수박인 사람이 트위터에 우리 국민 다 이렇게 하자라고 레코멘데이션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를 하고 나서는 제 끝에가 뭐라고 썼냐면 일을 나가야 되는 사람, 일에 나가야 되지 않는 사람은 나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 아니, 이게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꼭 일을 안 나가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국가 수반이 사회적 거리두기 레코멘데이션으로 꼭 일이 안 나가도 나가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데 가서는 뭐 반은 진단이고 반은 농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100% 철저하게 하면 우리 이 경제체제 무너진다 지금. 안 돌아간다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사회적 성격을 넘어서 체제적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말하자면 체제 차원에서 또 실질적인 실용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 방역을 할 수 있냐. 이 체제 차원에서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문제. 예를 들면 직장에서 무슨 해고 문제 또 임금 문제 같은 게 해결되려면 경제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더 진전돼야 되는 문제.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정보전달부터 시작해서 위생, 뭐 마스크 확보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작동했는데 이게 커뮤니티가. 그런 점에서 주민 참여형, 민주주의형 이런 게 돼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지역사회 조직, 우리 그동안 이야기했던 사회자본 네트워크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과제가 있고 체제적으로는 우리 뭐 전에 했던 사회적 합의구 같은 그런 민주주의 문제가 이제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과제는 그게 괜히 먼 미래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이 말하자면 기반, 민주주의 기반, 참여의 기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갑자기 생기진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자 모멘텀일 수 있다.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지금 이 시기에 같이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말을 빌리면 재난 자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재난 민주주의도 가능하다라는 상상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한국 경제라고 우선 이제 그 코로나 대유행이 국가 국격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제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이제 자료만 보면은요. 이 지금 제가 인덱스가 안 나와 있는데 그 파란색 막대기가 100만 명당 누적 환자수입니다. 인구를 감안해서 얼마나 누적 환자수입니까? 그 다음에 주황색 그래프가 모텔리티 레이트입니다. 이제 직미 자료는 누적 환자 1만 명 이상인 가 그리고 테스트율이 0.1% 이상인 국가만 포함했습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포함되는데 일본은 이제 테스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포함됐었고 중국도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스트율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포함되었고요. 그래서 이 국가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스페인이나 독일 이런 데는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막대기가 점점 커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막대기가 물론 커지겠지만 지금 최근에 굉장히 스피드는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막대기가 커질 겁니다. 모텔리티 레이트로 그래서 100만 명당 확진자 수도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편이고 유력 확진자 수 모텔리티 레이트 사망률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제학자로서 관심 있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있는가 이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과거 경험들을 뭐 결국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충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와 견줄 만한 과거 경험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인 1918년에서 20년 사이 스페인 독감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3년 동안 진행됐고 상당히 긴 기간이죠. 스페인 독감은 상당히 확진자 수도 많았고 사망자 수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과연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방역 조치가 야기하는 경제적 충격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방역 조치라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질병과 관련된 마켓이 발전해서 그만큼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스페인 독감 때와 좀 차별점은 세계 경제가 질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 무역 규모가 그 당시에 비하면 40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국제적 가치 사슬에 따라서 국가들이 분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대유행이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지역적 범위와 규모와 기간 면에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페인 독감과는 또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경제적 충격의 규모와 국가별 차이를 가늠한다면 참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바로 로버트 바로라는 경제학자가 공저자와 함께 스페인 독감을 연구했습니다. 그 경제적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이제 통계적 연구인데 분석인데요. 그 상당히 그래도 그 단순한 연구지만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적 충격이 국가 평균 인당 GDP 변화 6.0%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 충격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사태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스페인 독감의 충격이 컸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이 비교에서 이제 국가 간에 그 경제 충격의 격차가 어땠느냐, 이걸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이 1% 높아질 때 그 나라의 경제적 충격은 1인당 GDP 기준으로 했을 때 -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망자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GDP 성장이 GDP가 감소할 그 감소하는 속도가 3배 빨라진다라는 얘기죠. 그 코로나19의 경우에 방역과 질병 확산 추이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이성 때문에 경제적 충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그것보다 더 큰 이제 국가별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지금 현재 이제 모든 나라들이 국제적 어떤 분업 구조 속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라마다 주력 산업이 있는 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나라의 주력 산업이 얼마나 타격을 입는가 그 차이가 더 중요한 국가별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런 이제 충격으로부터 위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건 속에 놓여 있는가 이걸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면 지금까지 추세로 질병 확산이 만약에 통제된다면 어제 뭐 30명 나왔어요. 이런 수준의 확진자 수가 유지된다면 적어도 국내 경제가 정상화에 가깝게 이르는 데는 상당히 빨리 정상화에 가깝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북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정상 경제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좋은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력 산업을 보면요. 주력 산업 중에서 반도체, 화학, 전자산업 등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스마트폰, 그 다음에 5G 관련 통신, 정보통신 장비 등의 경우에는 장기적 시장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력 산업들이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여건은 괜찮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경제 위기와 구별되는 상당히 구별되는 점이 바로 여기 써있듯이 3중 위기라는 점입니다. 보통 경제 위기를 위기할 때 수요측 요인에서 발생하는 위기가 있고 공급측 요인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 2008년처럼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은 이 세 가지 3중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가 이런 그리고 세계가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세 가지 위기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어느 한 부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은, 정책 수단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재정 정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세계 경제 여건상.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재정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지금처럼 국제적 분업이 확대되어 있는 세계 경제 체제에서 한 나라가 재정 투입을 하더라도 그 투입의 효과가 다른 나라가 협조하지 않으면, 한 나라가 재정 투자를 하면 결국은 그 중에 일부는 수입 수요로 효과가 나오고, 그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국제 경제를 해야지 재정 투입의 효과를 2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G20의 국제 공조가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추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최근 이제 국제기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예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ILO가 이제 최근에 예상을 했고, 가장 그래도 좀 비교적 세계적인 이제 어떤 전망을 내놓은 게 OECD가 4월 입시를 발표한 자리인데요. 이 전망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산업 부문별로 얼마나 이제 그 매출 축소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비 축소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이제 추계해서 이제 그 이제 전반적으로 GDP 성장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건데요. 이 이제 예상에 따르면 지금처럼 엄격한 격리와 거리두기 조치를 매달 시행할 때마다 GDP 성장률이 2%포인트 감소한다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격리 조치, 거리두기가 세 달 정도 지속된다면 GDP 성장률이 연 4%에서 6%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OECD의 예상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출혈의 규모가 우리가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게 이제 OECD를 보고 있고요. ILO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충격도 이 분석에서 이제 우리 뭐 비교적 그렇게 작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조금 전에 이제 OECD도 자료를 내고, IMF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를 과소평가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제 IMF 총재가 연설문에서 지금 경제 위기가 1930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위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연설문을 발표했고, 조만간에 IMF 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을 비교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전망치들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세계 경제 전망치보다는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신형 국가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 -1.9% 성장률을 이제 예상했고, 세계적으로 미국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상당히 좋지 않고, 한국은 -0.2%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부정적 전망치를 예상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은 기관은 없지만 한국은행은 0에서 1%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어제 그런 이제 금통이 발표가 있었고요. 환경연에 이런 전망이 있는데, 환경연에 어떤 가정들은 너무 좀 과다한 가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이 그래프가 여러 주요 국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반영하는 건데요. 2009년에 샥이 있었고요. 이만큼 떨어졌다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빨리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주요 국가들이 1, 2년 안에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걸 볼 수 있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3%, 9%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한국 경제의 이제 장기적 전망이 뭐냐, 세계 경제의 장기적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기 때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3%에서 10%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회복도, 경기 회복도 빨랐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것이 세계 경제의 경기를 보기에 상당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선진국들이 1년 안에 원상회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건을 보면요. 지금 중국 경제의 비중은 10년 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의 경제 회복 전망이 아주 비관적입니다. 2% 이하의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미국 경제의 전망도 아주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경기 회복이 참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수축 국면에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여기에 이제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경제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겠죠. 강점은 우리가 선제적 방역과 질병 통제로 내수 경제 회복 여건을 잘 마련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주력 산업 전망이 있다는 점이고요. 약점은 수출입 의존도가 지금 우리 경제 자체가 너무 높고 그래서 대외 의존도 높고 내수 경제 비중이 작은 점도 대중국 의존도 소부장의 대외 의존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이제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대응 방안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과도하게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건 뭐 정치권에도 관련돼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늦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3주 늦게 위기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점이 우리가 대응하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 여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년 주기의 위기 대응에 재정 여력을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재정 여력이라는 것의 효용 가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와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위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위기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관점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자료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재형입니다. 오늘 전염병 시대의 혐오와 차별, 인권적 접근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혐오와 인종주의가 어떻게 확산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9년 12월 30일 날 중국이 WHO에 신종폐렴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리고 1월 19일 날 국내 첫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상한간 전염이 확실하다는 그 방송이 중국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1월 21일부터 국내 언론과 온라인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들 그리고 혐오 탐문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드릴 기사가 2020년 1월 21일 SBS에 나온 우한 코로나 치료하러 한국 간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중국에 살고 있는 한인 거주자가 자기가 듣기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경우에 언제든 비행기값만 내고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중국에 머무르게 되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이걸 21일 날 SBS에서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뷰는 몇 가지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공중보건 시스템에 중국인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치료를 위해서 중국인들이 몰려올지 모른다. 그리고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의 입금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암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이 기사는 삭제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온라인 카페 및 커뮤니티에 현재도 이 기사가 계속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을 충대는 중국인이라는 단문이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었고 2015년 메르스 당시에서도 중국인을 무료로 치료해줬다는 어떤 이야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괴담들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1월 23일 날 다들 아시다시피 청와대 그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 올라오게 됩니다. 종료 시점에 참여 인원이 76만
1843명으로 다른 유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이유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여기에 어떤 인종주의가 결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불안과 인종주의는 중국을 불신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불신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1월 25일경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심각하게 정치화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기사가 2020년 1월 31일에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중국인 건강보험 먹기가 얼마인데 외국인 우한폐렴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 그래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국인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를 제시를 했고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데 중국인 건강보험 급여는 갈수록 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중국인 진료비가 5,184억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에 이들이 우위순차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직장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중국인이 보험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 건강보험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사가 나감으로써 국내 인종주의 정서가 더욱더 강화되었고 인종주의 중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어떤 강화는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었고 중국 동포 역시 굉장히 다양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명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 1월 17일 날 이런 어떤 인종주의적인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자 청와대에서 우한폐렴의 공식 명칭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정부를 비난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WHO가 2015년 5월 8일 날 신종 인간 감염 질환 이름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제목의 권고에서 이런 것들을 권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질병병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절한 이름을 사용한다는 취지의 권고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청와대는 어떤 그런 이름을 바꾸었고 실제로 WHO도 2020년 6월 11일 이 질병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WHO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 관련된 글이고요. 만약에 명칭을 바꾸지 않고 특정한 어떤 집단으로 질병명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2020년 3월 17일 날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이 질병을 중국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도래한 것이라고 주장에 대한 어떤 반발 과정에서 나온 거지만 그 결과는 미국 내 엄청난 인종주의 정서와 혐오 범죄로 이어졌고요.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는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김지원 선생님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저는 한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2020년 4월 1일 날 인스타그램에 안티 아시안 클럽 뉴욕 계정이 만들어졌고 이 계정에서 누군가가 아시안들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겠다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명칭이 주는 어떤 메시지는 분명하고 강력한 것이고 특히 정치인들의 어떤 메시지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날 네이처에서 에디토리얼로 스타트 코로나 바이러스 스티그마라는 어떤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의 내용은 스티그마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아시안들에 대한 스티그마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 이것이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수많은 아시안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도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혐오와 환자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것인데요. 2020년 1월 21일 날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의 국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과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해서 혐오 발언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 조치를 취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으로 반발이 있었고 온라인에 들어가면 수많은 욕설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환자의 이동 경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권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메르스 백서를 보면은 이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환자 정보 공개와 개인의 인권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환자 정보 공개 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어떤 혐오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기사가 등장을 하고 인종주의적인 담론이 넘쳐나자 당국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환자 동선을 비롯해서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었고 사태 초기에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들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어떤 감내해야만 했고 일반 국민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확진자가 되었을 때 비난을 걱정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3월 9일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공고를 했는데요. 확진자 동선 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라는 공고를 했고 3월 14일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확진자의 세부 주소 및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염병 통제에 있어서 혐오 낙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혐오와 낙인 차별을 억누르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근거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인권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엄격한 공중보건 원칙의 실패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한센병 결핵 그리고 HIV, AIDS 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센병의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식민지시기에 그 조선 청도군은 한센인들을 강제 격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강제 격리가 시작이 되자 사회적으로 어떤 혐오가 확산이 되었고 이런 혐오 때문에 정작 한센인들은 한센병 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 1910년대 조선에 15,000명가량의 환자가 있었는데 1950년 이 되면 그 수가 5만에서 7만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환자 집단을 어떤 그리고 특정한 집단들을 범죄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할 경우에 낙인과 차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호받고 치료해야 할 환자들이 보호받지 못함으로써 질병 통제가 실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HIV, AIDS 사례도 동의합니다.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정보로 HIV 초기 검진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사례는 인종주의와 관련된 것인데 1906년 전후에 샌프란시스코의 흑사병이 돌았었을 때 백인 사회에서는 이런 원인으로 중국인을 돌렸고 백인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어떤 사례가 현재 지금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서 두 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러한 인종주의적 어떤 시각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라고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가 지금 확산되고 강화되고 있고요. 대남병원에서 정신 그 장애인들 시설에서 어떤 그런 장애인들의 취약함 그리고 사회적 고리두기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인 생활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노동조건의 문제, 콜센터 문제가 있었고 여성의 문제, 난민, 외국인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최근에 이제 유학생들이 귀국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참여가 저하되게 되면서 위기감이 증가하자 정부에서 지금 전자탈지 논의가 지금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고 공동 성명이 나왔고 국가위원장 명의로 성명이 등장을 해서 아마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새롭게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생태 문제 때문에 다양한 전염병이 등장을 했었을 때 어떤 이런 어떤 취약계층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가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염병 통제에 있어서 인권적 관점의 도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염병 통제에 있어서 혐오 낙인 차별을 억누르는 인권적 고려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실패 사이에서 국제적인 공중보건 정책은 인권 고려를 필수적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WHO는
최근에 이제 컨트리 앤 테크니컬 가이던스에서 여러 항목 중에서 인권과 관련된 항목을 집어넣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성, 노인, 청소년, 청년, 어린이, 장애인, 원주민, 난민, 이주민, 소수자 집단 등의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대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그 유엔 인권 그 고등 사무관 사무실에서 코비드19 가이던스에서 이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NAIDS 2020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국제공정보건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발전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 인권적 접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인종주의와 같은 근거 없는 것들은 근거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영향이 강화해야 된다. 공동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러한 재난이라든가 전염병이 다시 불려졌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한성식입니다.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메시지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상황이지만 유럽과 미국, 북미에서 확산 중이고 남미, 아프리카 등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잘해 못했네 이런 평가하는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지는 정도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제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방역 정책은 과학과 정치의 조합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국가는 과학 또는 전문가주의라는 지나치게 발휘가 된 국가도 있고 어떤 국가들은 정치가 과학적인 전문성을 이제 억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학과 정치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둘을 잘 조화해 이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를 얻고 있고 많은 나라들은 그 지점에서 실패해 한 경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감염병 관리 원칙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합니다. 병원체와 병원서 관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병원서를 제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데는 신종 감염병은 이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 아직도 코로나19의 중간 4개 숙주를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병원서 제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서의 격리를 하는데 격리, 검역, 감염력의 감소 이 두 가지에서 격리와 검역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중세부터 시작된 방식이고 주로 수인성 전염병, 소화기 전염병 이런 주로 콜레라 같은 질환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감염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치명률이 낮은 질병을 관리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신종 호흡기 감염병에서도 격리, 검역, 감염력 감소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지만 이전과 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파 관련 차단이 훨씬 더 중요하게 돼서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이런 부분이 때문에 전파 관련 차단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뽑기 질환에 뭐 소독도 하고 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신종감염 때문에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창규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를 포함한 사회적인 거리, 비약물적 거리가 훨씬 중요하겠는데 감성 자율적 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백신 접종인데 아주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1년 반에서 2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쪽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언제 될지는 알게 없지만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최소한 올 가을 또는 내년 봄에 있을 2차
감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막을 때까지도 백신이 있을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치료제는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 치료제 몇 가지들을 나올 수 있겠지만 인구집단 전체의 면역과 감성 높이는 백신 접종이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확대가 됐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중국, 한국 시작했다가 유럽으로 확대됐다가 이제 지금 이제 미국으로 확대됐는지 이런 지도를 이제 저희 쪽은 카토그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중치를 써서 어떻게 이제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에 따라 확대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오늘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나와 있는 것들인데 얼마나 숫자가 늘어나는지를 아마 이와 같은 그래프는 그동안은 주로 역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그리던 방식이었는데 대중들도 뭐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X축을 보시면 이제 환자가 생기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 이런 X축으로 Y축은 이제 로그 스케일로 발생한 환자의 숫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직선에 가깝게 가게 되면 계속 지수순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게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병행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발생 감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이제 많이 내려왔다가 또 여러 데이터의 문제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일본과 같은 나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부분들 중 하나가 됩니다.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점점 플래토라고 저희가 보는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안타깝게도 미국은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망자의 숫자, 사망자 숫자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미국과 영국이 아직도 사망 숫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계속 보셨겠지만 이 개념도 플래튼다 커브라고 이제 곡선을 낮춰야 된다는 것들인데 이 점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소학적으로는 전체 곡선의 넓이 적분한 면적은 똑같습니다. 소학적으로는 똑같지만 이 초록색 부분을 아래로 낮추려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점선 부분이 의료 시스템의 커패스티 버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만큼의 모두 치명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감염자뿐만이 아니라 감염 코로나19가 아닌 환자들도 신장질환이 뇌질환 이런 것들을 힘들어지게 됩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선을 똑같은 감염자 숫자는 똑같을지라도 치명적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곡선을 낮추도록 노력을 시도하는 거고 이 낮추도록 하는 노력들의 여러 가지가 그동안 시도된 것들인데 백신이 이제 치료제와 백신으로 버티는 거였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방식들 여러 가지 감염병하고 기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인구집단의 사람들이 잘 못 지키게 되고 그러면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1910년대 있었던 스페인 독감 각각의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재차 위기가 닥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교를 하려는 노력들은 사실 이 사이트를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드리려는 내용들의 대부분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된 캠브리지 코어블로그라고 해서 보시면 Control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이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봤더니 대한민국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스라엘, 대한민국, 미국의 각 주, 뉴욕, 캐나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벨기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각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료들 갖고 저도 몇 가지 비교해서 키워드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각각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려면 이 사이트에 가서 한 번씩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서식들은 통일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나라들은 대비, 프리페어리스,
대처, 이후에 뭐 의학적인 대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떤 날은 시간선으로 좀 비교가 되어 있어서 이 문서들을 저도 다 한 시간씩 다 뒤져서 조금 키워드를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상황들은 여기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을 늘려서 뭐 하나씩 나가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드린 중요한 키워드가 과학과 정치의 조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과학과 정치의 조화의 측면에서 그 키워드를 제가 각 국가들 간단하게만 평가 혹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초창기는 전형적인 정치가 과학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생겼는데 그것들을 세계보건기구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세계보건기구가 오판하게 만들어서 팬데믹 선언이나 국제 위기를 선언하는데 늦게 만들었으며 그 정보들을 인근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의 정보 전달이 늦어져서 확산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우한과 후베이를 락다운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방식은 전 세계에서 따라하기 힘든 방식이고요. 뭐 어지간한 민주국가에서 관장하지 않는 방식, 분장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초기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신종감염병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아는 이후로는 이게 사스냐 메르스냐 두 가지 조건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들어오는 환자들을 고열, 발열 환자 증상이 있으면 다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물론 지금 보고 판단을 해보면 그게 전략이 정확하고 보기 힘든데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알고 있는 정보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검역을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진단검사를 빨리 개발해서 샅샅이 검사하고 추적하고 치료하는 방식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성과와 희망을 거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상당히 불행한 상황의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고 세계보건기구 가입국가도 아닙니다. 국제적인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입국자를 봉쇄하는데 또 조금 잘못 알려진 게 중국으로 입국자를 봉쇄했지 다른 나라,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입국은 빨리 막지 않았습니다. 3월 초까지도 일본에서 입국자를 생겼고요. 그리고 검역과 추적 치료나 치료는 우리나라 비슷한데 단 한 가지의 차이는 대만에서는 아직 지역사회에서 집단 감염의 큰 사회, 우리 같으면 신천지 신도 같은 그런 대규모의 지역사회 감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게 이제 뭐 성공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에 영향이 되는지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대만에서 할 수 있었던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과학과 정치에 대한데 대만의 천잔전투 총통은 실제로 역학을 전공한 분이시고 실제로 과학기술 보건부 장관이라고 하시는 행정 관료의 경험도 탄탄한 분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문가를 데려와서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분들이 듭니다. 싱가포르도 비슷하긴 한데 도시국가고 지금 최근에 어제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집단 발생이 생겨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일본은 검역 강화와 입정 시작했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과학과 정치 조화를 대표적으로 못한 국가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서 그렇게 판단을 쉽지 않지만 오히려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방역병 전문가의 권한을 준 아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확산되면서 벌어지는 각각의 나라인데 한 달 동안 사실은 손 놓은 셈이 가장 큰 것들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동북아 지역이 확산됐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미국, 스웨덴, 유럽이라는 각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대처한 방법의 상황들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보여드렸던 복선의 의료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탈리아, 스페인은 의료공개를 외치고 영국과 미국도 상당한 위기에 빠져있다. 단 한 국가 유럽에서 치렀다시피 독일만이 검사 추적 치료제 의료를 보존해야 되는데 독일 보건부 장관이 이제 이런 설득 여러 가지 추적과 치료 검사하는 걸 적극적으로 가도록 의회를 설득하고 그런 거 진행을 한 것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끔 이제 스웨덴 얘기가 좀 나오는데 조금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각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의료 보존을 지금 이미 노인들로 많이 병원을 찾기 때문에 더 많은 검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를 발견하면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진행을 한 거여서 마치 집단면역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판단들은 조금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이런 전체를 쭉 보고 한 게 있는데요. 그 점수를 쭉 내게서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서 열 몇 개를 만들어서 비교를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리면은 스트렌드 리스크 체인지라고 해서 나라별로 굉장히 일찍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빨리 못했다고 비난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은 뭐 옥스퍼드의 선거니까요. 뭐 우리는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비판을 해야지 그냥 자신의 판단만으로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갈세대 대한민국이 굉장히 빨리 단계적으로 정책의 강도를 세워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이제 카이스트 전치현 교수가 쓴 건데 코로나19 전문가의 마지막 동물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과 정치에 잘 조화가 되어야만 방역정 잘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중간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구기훈입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도 이제 이런 코로나 문제에 대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 제가 또 그 아시아 연구소의 그 아시아 지역정부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도 끊임없이 그 코로나 관련한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저희가 추적해 나왔던 그런 그 결과를 하고 그리고 저희 그 아시아 지역정부센터에서 구상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한 기비와 그리고 정치의 포스트 코로나의 임팩트를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 그 어떤 제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 공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그 이 연구들은 저희 연구원들이 재능 기부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그 코비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성과라든지 또는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어떻게 보면 달성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달성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료진과 그리고 많은 관료들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시민들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어느 정도의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에게 좀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아니게 모델은 그 네이라 커넥션은 이제 오픈 API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매일 업데이트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어나리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머스를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옥스퍼드 얘기도 나왔지만 옥스퍼드 데이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트래블 밴 같은 걸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걸 뭐 트래블 밴을 굉장히 심각하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저희도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지금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지금 그 각국의 정책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분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임팩트 어나리시스와 그 다음에 레슨 드로잉을 하는데요. 뭐 잠깐 뭐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델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하나의 그 인과 맵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오시면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 임팩트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 효과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 틀을 저희들이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그 팩트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뭐 매 주마다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매 주마다 이제 그 하기가 어렵고 또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팩트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그 한국의 코로나가 어떻게 코로나 관련한 현상은 어떻고 정책적 대응은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그 팩트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 교육을 좀 하는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 그 팩트페이퍼 같은 것들을 이제 나눠주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저, 팔로시 트래킹은 이제 예제만 들었는데요.
그 어떤 그 시야에 따라서 어떤 정책들이 그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트래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트래킹을 계속 해가지고 매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돌아다니는 저희 그 커먼센스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것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사이언스지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거리가 이제 거리와 그 우한이나 이런 지역도 있으니까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더 감염이 많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의 케이스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국의 케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케이스가 결국 케이스별로 좀 다르다라는 그런 분석들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들도 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서 좀 아직 부분들만 저희가 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저희들이 그 팩트를 알아야 되느냐. 똑같은 그림입니다. 저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면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이해하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넉넉하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코로나가 이게 그 전파되는 속도가 좀 천천히 슬로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쉽게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빠르게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롱텀 퍼스펙트를 갖는 사람과 쇼텀 퍼스펙트를 갖는 사람, 시간에 대한 그 개인적 인식들이 굉장히 다름에 따라서 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팩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라고 하면 역시 이제 커뮤니티 인팩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 82% 정도의 그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감염은 그 커뮤니티 인팩션,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그 집단 감염의 형태가 이제 8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제 인펙션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인펙션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티 인펙션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지역별 어떤 불균형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 이제 그 저기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진위계수 같은 걸 살펴보더라도 진위계수가 거의 85% 정도니까 지역별로 이분하지 않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의료 서비스의 그 과대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자살을 조사해 보면, 예를 들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병상이 있더라도 평상시 한 70% 이상은 일반인 환자들이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병상의 숫자가 400개가 조금 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8,000명 가까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거를 그 다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단순하게 병상의 숫자만 가지고, 물리적인 숫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라든지 또는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파 속도에 대한 리프로덕션 레이트라고 해서 그 리프로덕션 레이트를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제 굉장히 심각할 때 그 리프로덕션 R0라고 하는데, R라고 하는데 이 R0가 이제 한 4.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그 인펙션이 된 사람이 4명을 넘는 사람을 이제 감염을 시킨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근데 이 기간을 굉장히 저희가 단축시켜가지고, 그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진정기에 들어갈 때는 그것이 1.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0.7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 전체 감염 숫자, 한 명이 감염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감염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0.7까지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감소 속도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책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불행하다. 또 굉장히, 그러니까 피어라고 하죠. 두려움을 확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언제쯤 그런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산이 좀 진전이 됐을까? 이거에 대한 관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change rate이 이제 변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2월 27일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신규 확진자 수의 감소 추세가 발생하는 시점, 그때가 이제 그 2월 2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라고 해가지고 신규 확진자 수보다 그 리커버 되는 사람, 그 치유가 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가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한 그 3월 12일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끊임없이 결국 그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리커버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고, 그것들이 실제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추세를 보면서 이제 대응의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이제 미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 사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비용을 해야 되느냐, 어느 때에 진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한국은 이제 굉장한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이제 진단, 광범위한 진단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런 정책적 개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 18일날, 17일, 18일날 이제 발생, 대구에서 아웃브레이크가 난 다음에 이 한 만 명 이상의 그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은 거의 일주일 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바로 예측을 다 잘 해가지고 그 테스트를 많이 해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한국 역시도 어느 정도 시간을 걸고 걸려서 이제 방역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천지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셀프 퀄런틴을 이제 정부가 명령을 했었을 때도 한 그 2월 25일 정도 됐었습니다. 우리는 그 빠른 리스판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죠. 하지만 그 빠른 리스판스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과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는 이제 이런 안정기를 접어주면서 아, 이제 우리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 추세를 보면 경기하고 서울 지역은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고, 퀄런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감염되는 건데, 이런 방역, 그 감염의 추세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 타겟팅을 잘 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개발도상국이기로 한국의 모델을 쓸 수 있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입니다. 그 나라가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건가 봤더니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보면 디텍션 레이시 100명을 그 검사를 하면 1명 정도를 저희가 확진자를 이제 찾아내는 걸로 했는데요.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그 미국으로라면 우리나라로 하면 한 저기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가 검사 그 저기 그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만 명 정도를 저희가 매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코스트 이펙티브 하느냐? 그럼 4명 정도가 감염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그 저기 아로라고 해서 그 리프로덕션 레이시 굉장히 크면 그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 한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진전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그 역시 그 잘했냐 못했냐 수많은 얘기가 있으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Fatality Rate 전 세계가 지금 5.97%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8일, 4월 8일 현재로 보면 한 1.93% 정도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 낮은 수준에 있고, 이것은 그 한국이 의료 서비스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그 의료진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갖췄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사실 널스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페이탈리티 레이트의 관계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국이 이 가장 좀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동일한 널스 숫자, 의료진의 숫자에 비해서 여전히 페이탈리티가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의료 서비스가 좋으면 우리가 그 페이탈리티가 낮은데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이제 페이탈리티 레이트를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 단서를 달고 싶습니다. 제가 리그레션에 갔을 때 통계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유의미하지 않은지 보면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변수들을 통제하면 특히 GDP 캐피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제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나중에 바뀌게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보다도 훨씬 더 한국의 페이탈리티를 낮추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사실은 사망자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20대, 30대, 40대가 굉장히 이제 사망률이 낮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의료체계를 할 때 우선순위 문제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이 연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로 해서, 그 순서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의료자원들을 이제, 그, 배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이미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 이제 중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2월 1일까지, 한 달이 지난 후까지도 보면, 이 지도가 여기 하였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아웃브레이크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웃브레이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거의 많은 나라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운 시간을 사실 낭비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면 이제 여기 이제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첫 아웃브레이크가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지 국가별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겁니다. 제가 하키스틱이라고 하는데 이제 L자 거꾸로 된 것 같은 그 하키스틱 모형이 나타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하키스틱에서 이제 꺾이는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하키스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국가들이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제 이런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레프트 테일, 이쪽 테일이 굉장히 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좀 못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러면 이게 그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으니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많은 국가들, 특히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이제 익스포넨셜 그래프의 그 궤적을 좀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국가들이 이제 사실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한국의 트렌드가 어떤 데에서 재미있느냐? 다른 나라와 비교를 보면요. 이미 저희는 역유자형을 이제 완성을 했다는 나라들 같아요. 그래서 이미 다 끝에까지 갔고 안정기까지 이제 지속적인 안정기까지 갔다. 그럼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게 그 꼭지까지 올라갈 때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냐? 한국이 2주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이 꼭지점까지 갔고 그다음에 이걸 컨트롤을 했다는 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달성한 나라가 중국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몇 개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 이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볼 필요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다 잘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 한국 역시도 상당히 이제 너무 방심을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도메스틱 트래블 브랜드를 하면 우리는 그게 잘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국의 예가 굉장히 익셉셔널하게 그런 거 없이도 이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 우리가 단순하게 인간 개인들의 자유, 시민들의 자유를 어떻게 억제하는 정책이 최선일 것이다. 근데 한국은 그것에 대한 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 그다음 Who knows the best timing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마치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사후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이때 했었으면 됐을 거라라는 사후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국조차도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도 그 어느 때가 best timing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을 해나가면서 그 리스폰스를 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그 전염병 정책들을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골드코스트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게 다 시차적으로 다른 지역, 특히 라틴 아메리카나 이제 아시아 일부 지역 국가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들이 그 골드코스트에 아직도 한참 멀어 있는 국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국가, 전 세계적인 협조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런 협력체 개념이 이제 나중에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fake news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신문들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뭐 마치 끊임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이 얘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데이터를 본다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지. 어느 시점에서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컨트롤하는 정책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가가 협조를 해야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떤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대응하다 보면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치르지 않아도 될 많은 비용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긴 한다면 저희 아림은 이제 지금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지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임팩트하고 파워스 어나리시스 쪽에 관련된 업무들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다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어나리시스는 저희 아시아 서울대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좀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